전국적으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랏돈을 주고 상장받는 것이 연내 행사로 이어지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가운데 유한우 단양군수가 상장에만 2억 원을 지출했다는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또 돈 주고 상장받으러 서울을 다녀왔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에 단양군 경영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광고비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. 돈 주고 상장을 받았다는 내용은 빼고 언론 기사를 내면서 치적 홍보를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.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과 돈으로 상장을 산다는 지적에 혹세무민의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